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마이너 식스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구성음을 가진 코드를 세븐스 코드라고 했고, 1, 3, 5, 7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칠음이 좀 부딪히게 느껴진다 그럴 때는 육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마이너 식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수업이 많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더안 좋아졌는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마이너 식스라는 코드, 우리 C로 봅시다. 도, 미플랫, 솔, 라. 이렇게 장육도에 육음을 넣는 게 마이너 식스 코드입니다. 요게 육음이게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겨야 돼요. 선생님, 다른 칠화음으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칠화음으로 부를 수 있나요? 이 A를 근음으로 보면, 라, 도, 미플랫, 솔. 그래서 A-7, 플랫5랑도 같습니다. 그럼 같은 구성음을 가지고 있는데 F 디미니시로 써야 되는지 혹은 C-6로 써야 되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그 노래의 조성이나 앞뒤 코드의 진행을 따져보아서 어떤 표현이 더 좋은지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마이너 식스는 1도 마이너의 기능으로 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Autumn Leaves 뒤에 네 마디를 C 마이너 키로 적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네 마디. 자, 이렇게 C 마이너 키의 1도가 되는데요. 3화만 연주하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 더 붙이셔도 됩니다. 코드는 3도씩 쌓기 때문에 C-7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렇게 마이너7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선생님, 저는요, 조금 더 밝은 사운드, 육음을 쓰고 싶어요 하시면 이럴 때 마이너6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장육도가 된다는 거는 갑자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확 밝아지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고요. 이게 모드로 들어가면 도리안이나 그렇죠, 재즈 마이너, 멜로딕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좀더 밝은 사운드를 내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끝나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연주한 어텀 리브즈를 들어보시면 조성은 G 마이너 키로 다른데요. 좀 밝은 마이너 중에서도 밝은 도리안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1도의 기능인데 A-7에 플랫5라고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여기를 A-7 플랫5에 베이스가 C야 이렇게 적는다면 코드도 어렵게 보이고 C 마이너 키라는 걸알수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구성음이지만요. 1도 마이너 식스로 적으셔야겠죠. 마이너 식스가 또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 4도의 기능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위의 예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ll of Me라는 장조 메이저 곡인데요. 여기서 4도 마이너가 쓰였습니다. 4도 메이저가 먼저 쓰이고 4도 마이너가 쓰였는데요. 이때는 모달 인터체인지의 느낌이 납니다. C 메이저 조성에서는 4도가 메이저여야 되는데 다양한 코드를 사용하고 싶어 할때 내추럴 마이너에서 나오는
4도 마이너를 사용하는 거죠. 저는 보통 교회나 이런 곡에서 뒤에 좀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음 좀 깔아줘, 내가 얘기할 때 뒤에 반주 넣어줘 할 때 4도 마이너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4도 마이너의 3화음을 써도 되지만 여기에 이렇게 6음을 추가하면 조금 더 가스펠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죠. 이 메이저 곡에서도 4도 대신 4도 마이너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를 사용하시면서 마이너 7 대신 마이너 6 코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F 마이너 7을 써도 되지만 멜로디가 6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 6 코드를 사용하면 더 예쁜 사운드, 멜로디랑 딱 맞는 사운드를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지금 밑에 예시를 보면 우리 아까 어텀 리브즈랑 똑같이 적어놨는데 이번에는 이 앞에 D-7 플랫 5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레, 파, 라 플랫, 도가 되죠. 맞죠? 그런데 이거를 F 입장에서 보면 파, 라 플랫, 도, 레. 고로 D-7 플랫 5는 F-6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이너 7 플랫 5, 2, 5, 1이 있다면 이 2 마이너 7 플랫 5 대신 여러분들이 4도 마이너 6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코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나는 베이스를 5도 진행으로 레, 솔, 도 가고 싶으면 2, 5, 1 진행을 사용하시는 거고 나는 좀 더 4도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F, G, C 이런 베이스 진행이 이루어지겠죠. D-7 플랫 5, G7 플랫 9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나는 4도가 좋아.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죠. 굉장히 큰 차이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옵션을 두고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좀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이 내추럴 마이너를 보면 도레, 미플랫, 파, 솔, 라플랫, 시플랫, 도죠. 플랫이라는 음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올리안의 특징음도 되는데요. 이 플랫 6의 음은 4도 코드를 마이너 시킵니다. 그죠? 원래 4도는 메이저 곡에서는 4도 메이저였는데 마이너 조성이 돼서는 4도가 마이너가 되죠. 그래서 4도인 서브 도미넌트를 마이너 시킨다. 그래서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 6 여섯 번째 음을 공유하는 코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렇죠. 2도 마이너 7 플랫 5도 라 플랫을 갖고 있고 4도 마이너 7 혹은 4도 마이너 6 코드도 라 플랫을 가지고 있고 A 플랫, 플랫 6, 메이저 7 그 다음에 마지막 C 플랫, 레, 파, 라 플랫에서 플랫 7, 7이 다 이 라 플랫을 갖고 있습니다.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코드들은 멜로디와 어울린다면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 6를 저희가 사용해 보았는데요. 이 자리에 B플랫 7을 사용해도 굉장히 사운드가 멋집니다. 원래는 F마이너 이렇게 갔지만 멋진 사운드가 나죠. 마이너 6 코드가 1도의 기능으로 쓰일 때 그리고 4도 마이너의 기능으로 쓰일 때를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